직장 일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. 일하며 공부하며 남보다 두배 땀을 흘려 귀한 졸업장을 따낸 사람들이 있습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27살 김정균 씨가 회사 동료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며 광고를 점검합니다. 울산에 본사를 둔 광고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손 씨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3년간 울산 과학대에서 공부했습니다. 말 그대로 주경 야독하는 쉽지 않은 일상이 반복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기에 힘들게 따낸 졸업장이 더욱 뿌듯하게 느껴집니다. 꾸역꾸역 버티고 이제 졸업이 했을 때그 성취감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더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역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60을 앞둔 나이에 아들뻘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송석출 씨는 4.46의 높은 학점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새로운 목표를 다시 또 잡아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들과 함께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34명.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일반 학생들보다 두 배로 힘들게 따낸 귀한 졸업장입니다. 어찌 보면은 우리 교육제도의 선구자가 될수 있고 또 이분들이 업무에서 이러한 교육제도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울산과학대는 2017년부터 일학습 병행제를 시작해 현재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참여 기업은 54곳에 이릅니다. 정부가 직장인 학생은 물론 해당 기업에도 비용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개인과 회사, 학교가 모두 윈윈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